아니 그 내 인생 경기를 좀 인생 경기를 하나 뽑는다면. 오 너무 많은데요. 저 아무래도 그 소치 때 소치가... 넘어지고서도 그 아, 예. 진짜. 아. 먼저 들어갔어요. 됐어요. 손 보세요, 손. 자, 앨리스 크리스티가 무리하게 들어갔어요. 앨리스도 밀어요. 네. 두 선수에게 밀립니다. 금메달 까미긴 했습니다. 물론이에요. 하지만 동메달도 굉장히 잘했습니다. 저거 보세요, 끝까지 뛰기 위해서 네. 일어나서. 쓰러졌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? 그냥 2등 해야지, 이런 생각. 쓰러져. 아, 뭐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냥. 어, 보통 그러면 끝났다, 씨. 아이. 야, 이거 씨. 이런 생각 같은데 2등 해야지? 네, 왜냐면 뭐 제가 빨리 일어나면 할 수 있었던 네,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한 번 다시 넘어지는 그러니까요. 바람에 이제 3등이 됐죠. 그래서 아쉽죠. 아 근데 이제 가방 디자이너가 됐어요. 디자이너가 된다고 했을 때 좀 주변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아요. 우선 가족은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걸 아셔서 딱히 반대는 안 하셨고요. 네. 근데 이제 스케이트 같이 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주위에 패션 쪽에 계신 분들은 약간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. 뭐 운동 쪽으로 사실 루트를 잡으면 조금 좀 안정적인 네 그죠? 안정적인 네.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선택을 했냐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가방 디자인 공부도 좀 따로 좀 하신 거예요? 제가 원래는 그 운동을 하면서 병행으로 의류 쪽을 패션 쪽을 많이 배웠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따로 어디 다니면서요? 네 다니면서 배우고 했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좀 제가 공부한 거는 가죽이랑 그 소재들 이런 거를 많이 공부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된 것 같아요. 어, 저 지금 언니가 메고 계신 순주 씨가 메고 계신 가방이 그겁니까? 네. 아 귀엽다. 그 중에 하나인데. 아. 좀 약간 의도를 가지고 좀 아 너무... 아니 아니요 데일리 백이에요. 데일리. 마침 타이밍이 갑자기 얘기를 꺼내니까 승주 씨가 꺼내더니 만지작해서 그럼 승희 씨가 저거 다 디자인을 한 거예요? 디자인을 하고 정말 발로 뛰어서 다 생산도 맡기고 뭐 이렇게. 아 직원분들도 있잖아요, 근데요. 직원분들이 없어요. 저랑 언니랑 둘이 하고 있고. 아 그럼 서로. 아 이사님 뭐... 저 이사님 이사님이에요? 아 이사님 네 아